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중전쟁에 관한 방송을 여러 차례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미국의 엘리트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그런 반감, 불신이 굉장히 깊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인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역협상의 결렬, 결정적 이유는 중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83개 조항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할 수 있었지만 중국 측은 딱 두 가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불입니다. 미국은 보조금,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금지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제조 2025도 넓은 의미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국유기업을 지원하고 또 막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여기서 중국 제조 2025는 전기차, 반도체, 통신, 로봇, 항공우주, 의료기기, 바이오 등 10개 첨단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2015년 3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중국이 첨단 10개 분야에서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서 기술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중국의 야심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제조 2025나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무역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가 출신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가짓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2019년 6월 10일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중국 제조 25를 더는 못 볼 것입니다. 중국 25는 중국이 2025까지 훨씬 더 커지고 지배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주석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 모욕적이고 그럴 수 없다고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그것을 없앴고 더는 중국 25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주석이 내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터뷰에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장하지 않고 그냥 시주석과 트럼프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무엇이 미국의 국익의 핵심적인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아는 거죠. 두 번째, 기존의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처럼 이번 미중 전쟁에서 어물쩡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CNBC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팩트와 지식에 근거한 내 의견으로는 중국은 합의할 것입니다. 초토화란 단어를 썼습니다. 대단히 스트롱맨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런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차례 걸쳐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좀 놀랬습니다. 웬만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적대감이나 이런 것을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선인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워싱턴 DC의 엘리트들이 특히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깊은 불신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마음속으로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속이는데 이골이 난 친구들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비용을 얼마나 치르든 간에 강공책을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혹은 미국이 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권은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내렸던 전망은 중국 공산당과 다수의 국민들은 트럼프 혹은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으로 보는 것이 중국의 탓이 아니고 미국의 탓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합리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도출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국 사회는 비판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고 관제 언론이 민족주의 불을 붙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현실 인식 능력이 크게 떨어지죠. 집단 사고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가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 서양인들하고 중국인 사이의 격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꾸 재촉하는 것처럼 대체로 미국인들은 토크티브란 용어를 쓸 수 있죠.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렇게 발의를 하죠. 숨겨두지 않죠. 그것이 이제 중국인하고 아마 차이가 클 겁니다. 자꾸 뭐 백악관에서
언론들 모임에는 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미국이 중국이 반드시 합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 저 양반이 시간에 쫓기구나. 예를 들면 저 친구가 무척 초조하구나. 아 저 친구가 시간에 쫓기구나. 이런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공산당 간부들이나 시진핑 주석이.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미덕은 오래 참는 것이죠. 그 중국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강하고 또 그게 미덕이고 때가 되면 결국 자신들이 목표를 달성하고야 많은 불굴의 정신이 있죠. 참고 견디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참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6월 8일 날 토요일자 방송에서 제목은 미중전쟁 최악의 상황으로 라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좀 과감한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중국 상품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를 더 물릴 수도 있다 이야기.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더 물릴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트럼프란 인물이 갖고 있는 인간적 특징 때문입니다. 선례, 관례, 통념, 상식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조치를 트럼프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막 보면서 어쩌면 이 양반이 25% 이상을 올려서 완전히 백기투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 6월 8일 날 방송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중전쟁 최악의 상황으로 거기에서 뭘 소개했는가 하니까 대공황이 발발하기 전에 허버트 후브 행정부 1929년 3월부터 1933년 3월까지 집권했던 대공황의 그 문을 열었던 관세 폭탄이 내려지면서 국가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사례를 그런 최악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네 번째 관세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냐? 6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레이스 우승자 초청 축하 행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G20 주요 20개 정상회담에 참석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오지 않는다면 바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딱 분명히 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당하든지 두 가지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다음 문장입니다. 언제나 중국의 나머지 3천억 달러의 25% 관세를 매기는 옵션을 갖고 있다. 현재의 25% 관세는 25%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한 겁니다. 현재 25% 관세는 25%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곁에 있던 로저 펜스케 코퍼레이션의 회장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릴 정도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5%보다 더 높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 상품들의 접근성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미 6월 8일 날 최악의 상황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중국산 상품의 미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더 장벽을 높여버리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중국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을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지금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초토화되고 있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는 거죠. 초토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은 물론이고 교역량의 상당 부분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중국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짧은 문장이지만 25%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상황을 직시하고 중국이 체면을 좀 채우면서 미국의 수용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으면은 의외로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는데 한판 붙겠다. 중화민족주의. 우리가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문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나가면은 이제 수평선을 가고 결국은 쌍방이 피해를 보겠지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중국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 원장 버티기를 하면은 시간 가면은 단기전 하지 않고 시간 가면은 중국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중국은 이기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